명물이야 명물. 아 어머님이 명물이세요? 직접 네. 섭외도 해주시고. 나는 내가 무슨 명물이야. 어머 어머. 나는 명물이 아니야. 어 명물이 싫어서 욕도 잘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 어머 어머. 아유 어머니 원래부터 이렇게 걸쭉하셨어요? 아직 많이 해서 유명하다. 내가 옛날서부터 걸쭉하진 않았어. 아 그래요? 시집 가가지고 걸쭉해졌지. 왜? 얌전했었어 처녀 때는. 오 근데 왜 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살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야 나는. 항상. 그럼 어머니께 욕을 하시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럼 욕으로 시작을 해서 욕으로 끝나는 게 예. 나의 삶의 저거야.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야. 운동이야 그게. 시집살이 하시는 방법이신데요. 뭐죠? 그런 것도 다 그렇죠. 아저씨가 술도 좋아하잖아. 아,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아니, 어머니 아버님이 어느 정도셨는데 성격이. 성격이? 네. 일주일에 네. 7번을 밥상을 아이고. 생각한데 약주 드시고. 아유, 어머니. 이젠 아버님이 잘해주신다지만요. 마음속 상처는 아직 다 낫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어머니 욕이 좋아지네. 그래도 아직은 웃으면서, 적응이 안 됐어요. 웃으면서 욕하세요. 시원시원하네 어머니. 더 해줘요 어머니 욕을. 어? 더 해줘. 내가 뭘 자꾸. 어머 어머. 아버님 보고 계시다면 어머님께 더 잘해드리길 바랄게요. 아유 그러셔야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민혁의 짐이 이렇게 맛있어요. 요리하고 있다. 어머 어머. 어떤 장르의 요리를 하시는 일식 양식. 양식. 어머 좀 한번 좀 구경 좀 할게요. 어머나 세상에. 잠시만 요거. 요거 어머 요거 연습생일 때도 요거 쓰나요? 이게 시험 보러 갈때 써보실래요? 잘 어울리는 장 아니 멋진 셰프님이 될 수 있으신지 한번 보게요. 오 근데 얼굴도 되게 훈남이시다. 너무 잘 어울리시죠? 직업에 관심 있는지 사람에 관심 있는지 시험 볼 때도 저도 모르겠네요. 세상에. 한번 입어볼게요. 오, 이것도 딱 셰프님. 짠. 요리사 기분 내셨네요. 뭘 입어도 어울려. 저 남자 건데 어머니. 제 거 같아요. 꿈이 원래부터 셰프셨어요? 요리를 원래 좋아해서 진짜 멋있네요. 아직 결혼 안 하셨고. 네네. 갑자기 이걸 물어보세요? 아니 이제 그 피앙세도 하셔야죠.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서 너무 멀리서 찾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시선을 안 맞추는데요? 그저 웃으시더라고요.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직 없는 짝꿍도 꼭 찾길 바랄게요. 화이팅! 또 딴 데 쳐다보...